언젠가부터 우리 부모님들은 엄마, 아빠 또는 당신들 이름이 없이 누구누구 엄마, 누구누구 아빠 이렇게 불리죠. 오늘은 전화를 걸어서 부모님 성함 세 글자 한번 불러드리면 어떨까요? 오늘 화제 영상 함께 보시죠. 김준겸 씨, 류명수 씨, 김유영 여사님, 임영자님 뭐 하고 계셨어요? 최근에 어머니와 통화 그저께 했어요. 이틀 전에 카톡했나? 매일매일 해요. 짠. 엄마 이름을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. 그러고 보니까. 경숙 씨. 네, 혜인이 엄마야. 이효진 씨, 뭐 하고 있으셨어요? 너쓱 먹었냐? 내 엄마로 살아온 이미사 씨의 인생은 힘들지 않았어요? 너는 좀 힘들었지. 투자한 거에 비해서 너가 좀안 나와. 아웃풋이 없다니까. 엄마는 항상 내 엄마로 살아와서 오늘은 이름을 한번 불러보고 싶어서 전화했어. 잘했어. 저기 너그 카드 외우소 임마. 되게 전화 자주 하는데 떨리네요. 지윤아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왜? 이미정님. 이미정님 뭐 하고 있었어요? 갑자기 큰따님께서 왜 엄마 이름 불러줄까? 내가 엄마 이름 불러주니까 어때? 아니, 엄마가 좋아. 엄마가 좋아? 엄마가 왜 울어? 교수 싫어하지 마. 아니, 아들이 갑자기 그러니까. 생소한데 갑자기 내가 그러니까 얘가 왜 그러나 그쵸? 그쵸? 오래간만이라서 옷을 하도 못 들어가지고 엄마 이름 부르면 좋다. 아니 그냥 엄마는 늘내 엄마로 살아와서 오늘은 엄마 이름 한번 불러주고 싶어서 얘기했어. 내 엄마로 살아온 이미정 씨의 인생은 힘들지 않았나요? 안 힘들었어요. 두딸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. 고마워, 딸. 전화하고 계셔서. 힘들게 했던 아들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맙고. 많이 말씀 못 드렸는데 항상 정말 감사하고. 앞으로는 조금 더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하는 아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